부점을 지나고 X 축에 접하는 원이 두개 있다. 그럼 X 축에 접하는 원은 요렇게 생긴다. 요렇게. 그리고 요 점을 A, B다 라고 두면 요 반지름의 길이는 B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 이때 절대값 붙이는 거는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느냐면 X-A제곱 y-b제곱 b제곱이다. 그게 1,4도 지나야 되고 3,2도 지나야 되고. 그럼 1,2를 여기 집어넣으면 성립되겠지. 1,4를. 자, 1,4지만 1-a의 제곱. 그 다음에 4-b의 제곱. 그게 b제곱. 그 다음에 3,2도 집어넣으면 성립되겠네. 3-a의 제곱. 2-b의 제곱.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 다음 b제곱, b제곱은 똑같으니까 양변이 없어지겠지. 마이너스 8b 플러스 16이 0이다. 이것도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그 다음 b제곱, b제곱은 없어질 거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다. 요거 두 개 연립푸시오. 이건 이제 계산 조금 되는 사람은 그냥 풀면 되고, 이거 안 풀면. 이건 맞잖아. 16은 여기 4제곱이 16. 이게 없어졌잖아. 그 다음에 봐, 이거 못 푸는 사람은 이 식을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을. 이런 거는 뭐라 해요? 연립 방정식이야. 연립 방정식인데 지금 2차식이잖아요. 2차식. 2차식은 무조건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 1차식을 만들어내야 돼. 1차식. 1차식은 이거 빼버리면 바로 만들면 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뺄 거야. 자, 빼버리면 4a 플러스 마이너스 8. 이게 마이너스 8이 되고 빼니까 마이너스 4b. 이거 빼니까 플러스 12는 0이다.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4는 0이다. 즉 a 마이너스 b 플러스 1이 0이다. 이런 식으로부터 1차식을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요 b를 요 식에 집어넣으면 정리만 하면 되지. 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8 b 자리에 그대로 a 더하기 더하기 16 하면 이게 0이다. 이제 요 2차 방에서 푸는 거예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0a. 그 다음 마이너스 8 플러스면 플러스 8 각이니 이게 9가 돼. 그랬더니 1부 요렇게 해서 a는 1 또는 a는 9가 돼. a가 1이면 b는 2가 되고 a가 9면 b는 10이 되고. 그러면 이제 a, b가 다 결정이 되면 이 원은 뭐가 반지름이냐면 요 B가 반지름 되겠지. 요 B가 반지름인데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은 했기 때문에 B값 두 개를 더하라.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주니까 반지름의 합은 12가 됩니다. 이해됐지?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제2사각면에 있다. 그럼 중심이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중심 빨리 구해봐야 되겠네. 자, 중심은 x제곱 4x까지 쓰고 그 다음에 y제곱 더하기 ay를 쓰고 숫자는 다 이 양식이 됐다. 자, 보내록 항상 1차의 반의 제곱이야. 반이 2니까 2제곱. 1차의 반은 2분의 a네. 2분의 a의 제곱. 그럼 좌변과 똑같이 우변에도 4 더하기 4분의 a 제곱을 더해주면 돼. 그러면 좌변이 x 플러스 2의 제곱, 우변이 y 플러스 2분의 a의 제곱. 자, 이제 우변은 4분의 a 제곱 빼기 5 이렇게 돼. 그럼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a. 그 다음 반지름의 제곱이 요거다. 근데 중심이 2, 4분면에 있어. 2, 4분면은 음수, 양수가 돼야 되지.
자, 음수, 콤마, 이게 양수가 되려니까 A가 음수라는 걸 알겠다, 그래? 중심이 2, 4분면에 있더라. 그럼 요수가 양, 음수, 콤마, 양수가 돼야 돼.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니까 A가 음수가 됐다. 그 다음에, 중심이 2, 4분면에 있으면서 또 Y축에 접해. 자, 중심이 이렇게 2, 4분면에 있는데, Y축에 이렇게 접해. 그럼 중심의 좌표인 무슨 좌표가 반지름하고 관계있냐면 X좌표가 반지름하고 관계있겠지. 요게 마이너스 2, 있기 때문에 요 길이는 요게 2가 된다. 길이는 요게 2가 되는 거야. 그럼 반지름이 있는데 이 우변은 뭘 의미하는 거야? 우변은 반지름의 제곱이 우변이지 항상. 우변은 반지름이 아니고 반지름의 제곱이. 반지름이니까 제곱을 하면 이게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4분의 A제곱이 9가 되고 A제곱은 4구 36. 자, 그런데 2, 4분면이다는 그 조건에서 A가 음수예요. 자, 그래서 요 A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6. 좌표 평면 위에 이 점을 지나고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자, XY축에 동시에 접한다 할 때는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1, 4분면이나 3, 4분면에 있는지, 중심의 좌표가 2, 4분면이나 4, 4분면, 이걸 구분해야 돼. 1, 3, 4분면에 있을 때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2, 4에 있을 때는 여기 음수, 콤마, 양수니까 A를 양수로 치면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거야. 중심이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서 반지름은 전체를 다 A라고 합니다. 자, 좌표 평면에서 이 점을 지나야 돼. 음수, 콤마, 양수를 지나기 때문에 중심이 이렇게 2, 4분면에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는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x 플러스 a 제곱, y 마이너스 a 제곱이 a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요걸 지나야 돼. 마이너스 2, 3이라는 점을 이렇게 지나야 돼. 마이너스 2, 3, 요 점을 지나야 돼. 그래서 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 대입하면서 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a의 제곱. 3-A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3을 대입을 했다, 이 말이지.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는 A제곱. 자, 정리한다.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13이 0이다. 자, 여기서 인수번호가 안 되지. 그럼 요거의 근이 2개 나왔단 말이야. 알파, 베타 이렇게 2개 나오겠지. 인수번호는 안 되지만, 무리수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근의 공식에 대입하면. 그두 개의 근이 바로 A 값이에요. A 값. 그러면, 동시에 접하는 원이 두개 존재해요. 당연히 A가 두 개니까 이 식이 두개 존재하겠지.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럼 중심은 뭔데? 마이너스 알파, 콤마, 알파. 마이너스 베타, 콤마, 베타. 이게 두 원의 중심입니다. 요거의 근, 알파, 베타가 바로 A 값. 이두점 사이 거리 구할 거예요. 루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요것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예요. 그럼 그 거리는 루트의 두 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다. 두 배의 다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요렇게 쓰죠. 마이너스 4 알파. 자, 그러면 루트의 두 배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여기 두 번의 합은 10이지 10이니까 제곱하면 돼. 알파 베타는 13이네. 4를 곱하면 50이.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48. 2 곱하기 48. 자, 48하면 2 곱하기 48은 자, 48은 4 곱하기 10이지. 16 곱하기 3이네, 48은. 거기다 2가 더 있으니까, 요거, 16은 4가 되니까 4루트 1이네. 4루트 1. 그래서 그게 이제 중심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3번은 조금 어려운 거다, 3번은. 일단, 원의 방정식이 이렇다 하는 거 먼저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요 점을 지나더라 했으니까, 대입해서 정리해야 돼.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요 방정식의 근이 바로 A값 두 개가 나와. 그 A값 두 개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점 두 개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자, 이제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다시 요 식을 요런 식으로 식을 고쳤죠. 그 다음 4번. 자,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어떤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자, 이 원이 있어, 원. 자, 원 정리할게.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y제곱 더하기 4y. 숫자는 항상 오른쪽으로 이항하겠다. 자, 그래서 제곱이 되려면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우변에도 똑같이 1 더하기 4. 자, 그러면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8이다. 이 원이 이제 이렇게 생겼네요. 자, 원 밖에 한 점이 있어. 이 점이 있는데, 이 점이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어. 이 점에서 이 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그럼 제일 가까운 점은 어디 있겠나? 한 요 정도쯤 어디 있겠나? 제일 먼 점은 한 요 대쯤 있겠나? 이렇게 하면 이게 제일 먼 점. 자, 그거를 어떻게 찾냐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요거를 D라고 하자. D를 먼저 그려줘요. 근데 이 원은 중심이 1, 마이너스 2지. 그럼 요점하고 요점 사이 거리부터 봐야죠. D는 거리니까 루트. 자, 빼서 제곱. 그럼 3 제곱. 더하기. 빼서 제곱. 5 제곱. 그러면 루트에 9 더하기 24가 되, 25가 되니까 루트 34가 됩니다. 여기서 2까지 길이가 루트 34. 그럼 가장 가까운 건 요점에서 여기까지잖아. 이게 최소값이. 그 최소값은 루트 34인데 요 반지름을 알잖아. 2루트 2라고. 2루트 2의 제곱이 8이니까. 요 길이가 2루트 2. 그럼 루트 34에서, 루트 34에서 2루트 2를 빼면 그게 최소값이다. 그게 최소값이다. 그럼 그거를 더할 거야. 최대 최소를. 자, 최대 값은 루트 34에다가 요 반지름만큼을 더 더해주면 이만큼이 되겠지. 여기는 더하기 2루트 2다. 이게 최대 값. 두 개를 더했더니 2루트 34가 됐다. 자, 5번.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 위의 점 AB에 대하여 이거의 최대값입니다. 이거는 요식의 뜻을 알아야 돼. 요식의 뜻을. 요식의 뜻을 알아야 돼. 요거는 a,b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식이 바로 이 식이다. 이 두 점 사이 거리가 이거. 루트 a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b 더하기 12의 제곱 해서 이렇게 돼. a,b는 뭔데? 이 원 위의 점이 a,b. 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요 점하고 거리를 묻는다. 그러면 이 원은 반지름이 5인 상태로 이렇게 되어있지. 이게 25니까 반지름은.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는 이 정도쯤 있겠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 이제 이 위에 있는 점하고 이 점하고 거리를 묻는데 그 거리의 최대값은 뭔지. 그럼 원 위에 있는 점과 원 밖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는 요만큼의 길이를 D라 했다, 이제. D에다가 반지름만큼 더해주면 여기서 이까지 길이가 최대가 됩니다. 이 길이를 바로 구하는 게 아니고 D를 먼저 구해줘야 돼, D. 그럼 요게 5, 12하고 0,0이니까 거리를 구하면 요 거리는 13이지. 5, 12, 13이니까. 그 다음에 요 반지름이 5가 되잖아, 반지름. 그래서 최대 값은 13 더하기 5에서 18이 최대 값. 요식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식을 넣는지. 요 두 점 사이에 거리다는 그 뜻을 이해를 해요. 그 다음 6번. 두 정점 AB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2인 점피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요것도 잘 기억해 놔야 돼.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2가 되는 점피에 대하여 하면, 요런 점을 원인데, 무슨 원이라 하느냐 하면,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이런 원을 특히 이렇게.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그럼 저 아폴로니우스 원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2,0 A고, 여기에 3,0 B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3대 2, 거리의 비가 3대 2인 점은 3대 2로, 요 점과 요 점을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이 지름의 양끝이 되는 그런 원이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요거를 3대 2로 먼저 내분점부터 구하자, 내분점. 자, 3 더하기 2를 하면 5분 원. 그 다음, 크로스로 곱하고, 크로스로 곱해서 더해줘야 돼. 그럼 9하고, 마이너스 4. 9하고, 마이너스 4를 더해주면 이게 4분이에요. 5분의 5가 되니까 1, 이렇게. y좌표는 0이지. 그럼 1, 0이란 요점이 3대 2로 내분하는 점. 요점이 1, 0이에요. 이제 3대 2로 외분하는 점 찾는다. 3대 2로 외분하는 점 여기서 빼라고 했지. 그럼 분모는 1. 자, 분자는 크로스로 곱한 거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이제 빼라고 했어. 그럼 9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13. 그럼 요거는 13,0이 돼. 요게 외분한 점은 요게 13,0입니다. 그럼 이 빨간 두 점이 지름의 양끝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중심이 있겠네. 자, 중심은 요거 중점이니까 1하고 13을 더하면 14. 2를 나누면 7,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요런 원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는 원이 됩니다. 요 점과 요 점, 내분점 찾고 외분점 찾고 3대 2로 내분점 찾고 외분점 찾으면 그게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 그러면 중점을 잡으면 그게 중심. 그다음 요 길이는 6이네 6. 요게 반지름. 이런 형태의 원이죠. 그러면 PABA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 PABA 넓이의 최대값. 자, AB는 요거지 요거. AB는 요점과 요점이 AB잖아. 그럼 P는 뭔데? P는 이 원 위에 어떤 점이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삼각형을 잡을 때 넓이가 가장 클 때 얼마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밑변으로 볼게요, 밑변. 그럼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고, 그 다음 높이는 여기서 요까지가 높이지. 이 높이가 가장 크면 되겠네. 높이가 가장 크려면 그 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점이 P가 되도록 이렇게 원이 만들어지면 이 원이 높이가 제일 크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제일 크게 될 때가 6이잖아. 이게 6이잖아. 그렇지. 이게 요점, 요점과 원에 있는 점을 연결해서 만든 삼각형 중에서 넓이가 제일 클 때. 그래서 넓이는 15가 됩니다. 3대 2로 내분하는 점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지름의 양끝점을 해서 만들어진 요 원이 바로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3대 2인 점피다. 그런 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다. 이렇게. 그래서 아폴로니우스 원은 원을 알아두면 좋다. 3대 2로 내분하는 점, 3대 2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서 그 중점을 구한 그게 중심, 요 두 점 사이 거리가 반지름이 요런 원이다. 그 다음 7번. 점 A와 원 위에 이은 점을 이은 선분 AP의 중점의 자체의 넓이는, 이걸 이은 선분의 중점의 자체의 넓이는, 자, 먼저, 요 원이 지금 요렇게 있지, 원이. 그 다음 4,2가 요렇게 있지.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원 위에 있는 점하고 요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이 있겠지. 그 중점의 자치, 그 중점을 x,y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중점이야. 중점. 그리고 이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표현을 해줘야 되겠지. 표현을 하려고 모르니까 이렇게 본 거야. 두는데 여기 중요한 거는 AB가 요 원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AB를 여기 대입하면 성이 돼. 자, 그래서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플러스 2를 하면 무조건 0이 되는 그런 AB만 사용해.
이 원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가 x, y이기 때문에 자, x는 어떻게 보여요? 2분의 5. x끼리 두 개를 더하면 a 더하기 4. 그래서 y는 2분의 5. y끼리 두 개를 더하면 b 플러스 2. 근데 내가 지금 이 xy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데 ab 관계식은 알고 있어. 그래서 요 식으로부터 2를 곱하고 4를 이항해서 a는 2x 마이너스 4, 그 다음 b는 2y 마이너스 4. 요 ab를 요 식에 집어넣고 정리해주면 보기다. 자, 정리한다. a 제곱, 2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 b 제곱, 2y, 아, 요건 여기 집어넣는 것보다는 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놓고 집어넣는 게 좀 집어넣기 편해. 요 식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놓고. 자, 고친다. a제곱 마이너스 2a, b제곱 마이너스 4b는 마이너스 2. 자, 양변에 1제곱을 더하고 2제곱을 더하면 우변에도 1 더하기 4. 그럼 좌변이 a 마이너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 자, 그게 3이 됐다. 이제 ab 자리에 요거 요거 집어넣을 거야. a-1이니까 2x-5의 제곱, b-2이니까 2y-4의 제곱. 여기서 2를 더 빼면 되니까 이놈이 3이다. 이거. 자, 그럼 중점의 자취의 넓이를 구하라 했다. 자, 이게 무슨 도형인지를 알아야 돼. 자, 이 도형은 2배의 x-2분의 5, 요거의 제곱이니까 다 제곱해야 되겠지. 요것도 두 배의 y-2의 전체 제곱이니 요것도 다 제곱을 해야 돼. 그럼 요게 4잖아, 4. 요 4잖아. 4를 나눠버릴게. 그러면 x-2분의 5의 제곱, 그 다음에 y-2의 제곱이 4분의 3이 된다. 자, 이 중심은 관계없어. 중심은 관계없으니까 요게 뭘, 이게 r제곱을 나타내. 근데 원의 중심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파이 r제곱이지. 요게 r제곱이 4분의 3이니까 파이 r제곱은 4분의 3 파이. 모르겠거든. 한 100번쯤 계속 써보면 돼. 그러면 아, 이제 이런 유형은 이제 그렇게 하면 돼. 문제만 숫자만 잘 바꿔서 숫자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넘어가도 관계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 듯 모르는 듯 어렵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를 순수대로 여러 번 풀어. 여러 번. 그리고 이건 이 문제는 꼭 알아놔야 돼. 꼭 알아놔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냥 요거 살짝 넘어가 버리네. 교점과 이거를 지나는 원. 자, 교점을 지나는 원 하는 내용이 있었지. 교점을 지나는 원 하는. 자, 교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 하면 돼. x제곱, y제곱, 4x-8i 플러스 9, k. 그 다음에 k, 이제 x, 안 붙었는 거, 나머지 다 써주면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마이너스 6은 0.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다. 자, 이게 답인데, 이제는 뭐만 구하면 돼? k만 구하면 돼. 그 k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두 원의 교점과 이 점을 지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0을 다 집어넣으면 성립해. 이게 원이, 이게 원이야, 원. 이게 답인데, 그 원이 요 점을 지난다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을 자 대입한다. 지금부터 1, 마이너스 4, 플러스 9, k. 자, 마이너스 1,0을 넣을 거야. 1, 플러스 6, 마이너스 6, 이꼴 0. 그럼 요게 6k 더하기 1이 0이 돼서 k는 마이너스 6분 1이다. k에 마이너스 6분 1 집어넣을 거다. 요 k 자리에 마이너스 6분 1을 이렇게 곱한 값을 집어넣는 거야. 이제 양변에 6을 곱하고 정리할 거다. 양변에 6을 곱하고 정리할 거야. 그럼 6을 곱하면 요건 없어지고 요건 6이 곱해지겠지, 여기다가. 그러면 앞에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9. 여기 6을 다 곱해주면 되니까 6x제곱, 6y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12y, 마이너스 36은 0. 이게 답이었다. 이제 이 원을 정리해야 돼.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거는 원의 넓이를 구하기 때문에 r제곱의 값을 알아내야 되지. 파이 r제곱 할 때 그 r제곱의 값을 알아야 돼. 이제 정리하면 5x제곱, 그 다음에 5y제곱,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0x. 자, y는 8y, 12y, 플러스 20y.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45. 는 제로 돼. 이제 5가 다 약분이 되네. 자, 5를 나눠버릴게요. 그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y. 마이너스 5, 45는 제로 돼. 정리하면 이렇게 돼. 요렇게 되는데, 아예 끝이 아니고, 원의 반경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기 때문에 r제곱을 값을 찾아줘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이 식을 중심을 알 수 있는 식으로 고친다. x제곱 8x 더하기 y제곱 4y는 숫자 옮겨놓는다. 그럼 반의 제곱이니 그럼 4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2제곱. 그럼 똑같이 우변에도 16 더하기 4를 해줍니다. 이제 좌변은 x-4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25, 29가 되는 거죠. 25, 29. 그럼 이 29가 뭔데? 우변이. 바로 r제곱을 나타낸 거죠. 아, 요 값이 29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의 넓이는 파이 r제곱. 그래서 29 파이다. 파이 r제곱, 29 파이다. 왜? 자, 그 다음에 9번.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원끼리 어떻게 한다고? 빼버리면 된다 했지. 2차항 없애버리면 그게 두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교점,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요 직선식은, 요 직선식은 이쪽 원과 이쪽 원을 서로 빼버립니다. 2차항을 없애버립니다. 자, 2차항을 없앨 때 지금은 어떤 게 좋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y니까 요게 3y랑 같은 말이지. 요게 3y가 돼. 그럼 이제 이거 다 정리하면 2x-2y 플러스 7은 0이다. 이게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 직선이 이 직선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쓰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렇게 직선과 이 직선이 서로 수직이에요. 수직 조건은 뭔데?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수직되는 조건이지. 그래서 요거 기울기는 2y는 2x 플러스 7이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7을 해서 요 기울기가 1이야. 그럼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요 a가 바로 기울기다.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서로 수직이다. 이기 때문에 기울기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자, 그 다음. 자, 공통현의 길이.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해. 공통현의 길이. 자, 이쪽 원이 이렇게 있고, 요 원을 요 원이라 할게. 그럼 이쪽 원이 또 이렇게 있겠네. 하여튼 원이 이렇게 두 개 있어. 자, 공통현의 길이다 하는 것은 요게 공통현의 요 길이 구하는 거예요. 길이.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는 건 요쪽 길이 구하는 거예요. 자, 요쪽 길이는 어떻게 찾냐면 항상 피타고라 정리를 이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어. 자, 파란색 원은 중심이 원점. 자, 요렇게 수직이 되도록 꺼주면 요게 직각삼각형. 그러면서 요 길이랑 요 길이랑은 같지. 그래서 내가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요 길이. 요 길이만 구하면 곱하기 하면 그게 전체 길이가 돼. 자, 요거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2네. 그 다음 요거는 뭐냐, 요 길이는 뭐냐면,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잖아. 그럼 요 직선은 아까 우리 어떻게 구하라 했냐. 2창 없애버리면 된다 했지. 요게 4네. 그거를 여기 집어넣으면 2창이 없어지지. 그래서, 2x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4. 즉 x 더하기 y는 2. 그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고 한다. 거리고 하려니까 직선을 이렇게 두면 안 되고 x 더하기 y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니까 0, 0에서 거리고 하자. 자,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0, 0 집어넣고 절대값 취하면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분의 2에서 이게 루트 2가 됩니다. 자, 요 길이가 또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을 빼면 요거잖아. 그럼 4 빼기 2니까 요게 2가 되면 요 길이도 루트 2가 됩니다. 그럼 전체 길이는 2루트 2다. 보는 게 두 개 있습니다. 전체 길이는 2루트 2. 네, 11번.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을 때, 그 원하고 직선이 어떻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립니다. 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 D가 이 반지름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커플링 되는 거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그리고 하자. 자, 그리고 하니까 이 직선을 mx-y 플러스 5는 0이다. 자, 원의 중심이 0,0이지. 원의 중심이 0,0. 그리고 하면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분의 0,0 집어넣으면 5의 절대값. 절대값인데 5는 양수니까 그냥 5라고 합니다. 이게 이 거리 D를 나타냅니다.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서 1이지, 1. 반지름은 1이야. D가 반지름보다 크면 돼요. 그럼 5는 양변에 곱해버리면 m제곱 플러스. 자, 양변 제곱을 해주면 25는 m제곱 플러스. 그럼 m제곱이 24보다 작아. m제곱이 24보다 작습니다. 그럼 m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루트 24에서 루트 24. 요 사이가 되면 돼요. 그럼 24는 4, 6, 24는 2루트 6이네. 마이너스 2루트 6. 자, 그게 요 m의 범위다.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12번.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 원하고 직선이 안 만나야 돼. 원과 직선이 안 만나야 돼. 그렇게 되도록 실수 k값의 범위를 잡아. 원과 직선이 안 만나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은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는 커버립니다. 반지름 여기서 요만큼인데 D는 이만큼.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한다. 원의 중심은 0,k. 그냥 요게 직선이지. 직선을 요렇게 두고 원의 중심이 0,k다. 자, 여기서 요 직선까지 그리고 합니다. 여기서 요 직선까지 그리고 합니다. 그리고 하면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0,k를 여기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자, 그게 반지름이 루트 18 3D네. 반지름이 루트 18 3D. 요거하고 비교해보면 이 D가 더 커버려요. 절대값이니까 얘는 k 플러스 1과 같은 말이지. 자, 3루트에다가 루트 1을 곱하면 여기 6이 돼. k 플러스 1의 절대값이 6보다 커야 돼. 거리가 6보다 더 커야 돼. 그럼 6이 되는 게 어딨냐. 여기 6인 점하고 마이너스 6인 점인데 이쪽과 이쪽이 더 큰 거지. 그래서 k 플러스 1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k 플러스 1은 그냥 6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k는 5보다 커버립니다. k가 마이너스 7보다 작거나 5보다 커버립니다. 그럼 제곱 따기 제곱하면 7, 7이 49, 5, 25. 74. 13번.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제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될 때는 D랑 R이 같다 하면 되겠지. 이렇게 될 때는 D랑 R이 같다 하면 돼. 그럼 D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기 때문에 항상 원은 이렇게도 안 돼. 정리해야지.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Y제곱. 숫자는 그대로 다 넘겼습니다.
자, 이거를 제곱으로 만들려면 반의 제곱이 더 더해집니다.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하면 이 앞부분은 x 빼기 1의 제곱, y 제곱인데 그게 5가 됩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은 1,0이 됩니다. 1,0. 그 다음 직선이 요거지. 2x-y-k는요.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어떠? 제곱 더하기 제곱 푸는. 절대값 해놔놓고 xy 1, 0 집어넣는 거야. 2, y는 0이 되고 마이너스 k. 요게 반지름인 루트하고 같아요. 이게 반지름 루트하고 같아요. 그럼 2마이너스 k나 k마이너스는 절대값 똑같은 거지. 자, 루트 곱하기 루트 하면 이게 5가 됩니다. 그래서 k-2는 절대값이 오니까 풀마 5가 되고 k는 2 풀마 5. 플러스일 때는 이게 7이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런 정수 k가 k값들의 합을 구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이거 맞죠? 적할 때 모든 상수 k값들의 합을 5가 되고 k-2가 절대값이 오니까 풀마 5가 되고 7하고 마이너스 3하고 두 개를 더하면 플러스 2개예요. 어딜 잘못했나? 아, 이게 플러스네, 이게. x 플러스 2x지. 전부 마이너스 해놨지. 플러스니까,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1,0, 여기 마이너스 1,0.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하면, 루트의 제곱 따기 제곱을 하고, 절대값, 이제 마이너스 1,0을 치면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플러스 k, 플러스 2는 똑같은 말이지. 그래서 k 플러스 2가 풀마 5가 되고 k는 마이너스 2 풀마 5가 됩니다. 마이너스 2 풀마 그럼 이게 플러스 쪽일 때는 3이 되고 마이너스 쪽일 때는 마이너스 7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중심의 좌표가 1,-3이고 그 다음 직선 이거에 접하는 원의 넓이가 12파이다. 자, 원의 넓이가 12파이다. 이 말 뜻을 알아야 돼. 원의 넓이가 12파이다. 원의 넓이는 어떻게 썼는데? 파이 r 제곱 이렇게 썼다.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게 12파이다 이렇게 돼. 파이 r 제곱이 12파이기 때문에 r 제곱이 10이다. 요 뜻을 생각하라. r 제곱이 12가 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중심의 좌표가 이거이고 직선 이거에 접해. 자,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중심의 좌표를 알게 됐지. 그런데 이 직선하고 이렇게 접해.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바로 반지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 되거든요. 접한다 했으니까. 그럼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한다. x 플러스 y 플러스 k는 0. 그 다음 1, 마이너스 3.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1제곱, 1제곱 이 말이야. 자, 1, 마이너스 3, xy 대입하면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자, 이게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 이게 즉, 반지름이다. 이 뜻이야. 이게 반지름이다. 근데 그 반지름을 제곱을 하면 12가 돼야 돼. 자, 요거 제곱할 거다. 자, 제곱하면 분모는 2. 자, 분자는 k-2의 절대값이니까 k-2의 제곱.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은 말이지. 자, 그것이 12가 돼야 된다. 그것이 12가 돼. 그럼 k-2의 제곱이 24가 돼. k-2의 제곱이 24. 자, 그러면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이러니까 마이너스 22, 0이다.
여기서 나오는 모든 k 값들이 합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두 건이 합을 구하라 이 말이지. 두 건이 합을 구하면 합은 4가 됩니다. 수업하고 자습은 똑같고 평상시하고 그대로 오는 것처럼 그대로 오면 되고 특강 시간만 그냥 추가되는 거예요. 딴 건 변화되는 거 없고. 자, 그럼 특강비는 15만 원이니까 요건 조금만 되다가 따로 좀 입금하면 된다라. 가지고 온 사람 그때 하면 되고. 이건 많을 때 많은 거죠. 그 다음 15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 정수 K 개수는 원하고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면 직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그려지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반지름하고 비교를 할 때 D하고 R 사이는 R이 더 크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다. 자, 원의 중심은 2, 마이너스. 여기 원의 중심. 그 다음 직선이 요건지, 자, 거리를 구하려니까 3x, -y, -k는 0이다.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찾는다. 루트 9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6 플러스 1 마이너스 2 2콤마 마이너스 집어넣으지. 자, 집어넣어주면 그것이 반지름인 루트 10하고 반지름인 루트 10하고 사이에 반지름이 더 이렇게 돼요. 요거 정리하면 7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니까 K 마이너스 7의 절대값 해도 같은 말이지. 요 부분이 그 다음 루트 10이니까 요렇게 곱하면 요게 10이 되는 10. 자, 그거보다는 작다. 그럼 K-7은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 그럼 K는 양변에 7을 대해버리면 7-10에서 7 플러스 10. 그럼 요게 마이너스 3이 되고, 요게 17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정수 K가 몇 개 있나 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교과서 17까지. 또 요거는 등호가 빠져있으니까, 17은 더 가지 않고 16까지만 가겠지. 요게 16개, 요거 3개, 그럼 총 19개. 그 다음 16번.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럼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이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해야 점이 하나, 두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 거리가 이 반지름하고 비교를 하면 거리하고 반지름은 이런 관계 있다. 거리하고 반지름은 이런 관계. 이제 거리부터 구하자. 원의 중심이 3,2가 됩니다. 그 다음 직선이 이거다. 그죠? 자, 직선이 3x 플러스 4y 플러스 5는 0이다. 직선이 그러면 거리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은 3,1을 집어넣으면 9 플러스 8 플러스 5의 절대값. 그리고 양수니까 이 절대값은 2서나 말하겠네. 자, 그거하고 반지름은 양수 R이기 때문에 반지름은 그냥 R이 되겠지. R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R하고 비교를 하면 이렇게. 그럼 이게 3, 4니까 5가 되냐고. 자, 요거는 위에는 10, 얼마고? 20이네, 이게? 여기가 20. 그럼 5분의 22보다 R이 더 크면 돼. 그러면 정수 R의 최소값, 요거보다 큰 수준이에요. 요게 4. 얼마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큰 수준의 제일 작은 정수는 5가 돼. 그거보다 큰 수준의 제일 작은 정수는 5가 돼. 자, 직선과 두 원의 두 교점을 AB를 할 때 AB의 길이를 봐라.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생각해봐.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직선하고 만나는 점이 몇 개인데?
두 개겠네. 그러니까 두 점 AB를 해놨죠. 직선이 이렇게 생겨 A점 B점에서 만나는데 요 길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뭔데?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말이 되는데? 현의 길이 구하기야. 현의 길이는 항상 뭘 갖고 한다 했노? 피타고라 쓴다 했다. 현의 길이는 딴 거 쓰면 안 돼. 현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면 피타고라 정세. 그래서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을 이용해서 요렇게 되니까 요 길이를 찾는 거야, 요 길이. 요 길이를 구하면 그 두 배가 바로 현의 길이가 돼. 원의 중심에서 먼저 직선까지 거리부터 구해야 되네. 자, 요거는 중심이 0,0. 그 다음 요 직선은 요렇게 두면 안 되지. x-y 플러스 2는 0.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 분의 0, 0 집어넣으면 2가 돼. 그래서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루트 2가 됩니다. 근데 요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은 3이지. 요 길이는 3이 됩니다. 어? 그럼 요 길이는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니까 9 빼기 하면 7이지. 그 요 길이가 루트 7입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2루트 7입니다. 그런 게 두 개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거는. 그 다음 18. 원 이거 밖의 한점 3,1에서 이 원의 건 접선의 길이. 자, 접선의 길이고 하는 것 같아요. 접선의 길이. 자, 그림으로 보자면 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끄면 접선이 이렇게 되지. 딱 접하는 요 접점까지 요 빨간 길이고. 그럼 요 빨간 길이는 이게 접선이 나오면 원은 항상 중심에서 요렇게 하면 수직이다. 요거 무조건 생각해야 돼.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여기서 구해줘야 되겠지. 자, 고친다. x제곱 더하기 4x, y제곱 빼기 2y. 그 다음 숫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다 넘겨냈어. 이거 반의 제곱이니까 이게 2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1제곱. 오른쪽에도 똑같이 4 더하기 1을 해주면 똑같네. 자, 그래서 요거는 x 플러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그게 4가 됐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되고, 반지름의 요 길이는 2가 됐다. 자, 그러면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잖아. 두 점 사이 거리네. 그럼 루트 x 길이 빼면 5니까 25. 25. 그럼 여기 5가 되는 거지. 그럼 요게 수직이니까 25 빼기 4가 되겠지. 요거 제곱 빼기 제곱하면 25 빼기 4, 21. 그리고 빨간 길이는 루트 21이 됐다. 빨간 길이는 루트 21. 그럼 19번. 자, 점 P, A, 0에서 원의 건 접선의 길이가 6이다. 자, 이것도 자, 이렇게 원이 있어. 자, 요 점이 A,0이야.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었더니 요까지 길이가 6이었어. 요까지 접선의 길이가 6이었어. 또 마찬가지로 항상 요게 수직 이렇게. 자, 마찬가지 2원 중심하고 없으니까 역시 고친다. x제곱 마이너스 2x, y제곱 마이너스 15y는 마이너스 21. 숫자는 항상 오른쪽. 그럼 요거는 반의 제곱이니까 1제곱, 반의 제곱이니까 5제곱. 우변에도 똑같이 1 더하기 25. 그러면 x-1의 제곱, y-5의 제곱, 요게 5가 되는 거죠. 그럼 요점의 좌표가 1,5가 되고, 반지름의 길이는 5가 아니고 루트 5다. 이거 항상 R제곱이 오니까. 자, 그러면 36 더하기 5.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이거잖아. 그럼 요 길이는 루트 36 더하기 5니까 41이 되겠죠. 요 길이가. 그러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41이 됩니다.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5 빼기 0의 제곱. 요게 루트 41입니다. 제곱을 해서 루트는 날려버리고 A-1의 제곱 이 여기 25를 빼면 16이 되는 게
41에서 25를 뺍니다. 그럼 A-1이 얼만데? 제곱 26이니까 풀마 4에 돼. 그냥 4하면 안되고 그래서 A는 1 풀마 4 그래서 플러스일 때는 5가 되고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돼. 양수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A 값은 5가 됩니다. 양수 A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 다음 20 원 이거 위에 있는 점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을 봐.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최대, 최소 항상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구하라 했지. 자, 원의 중심을 구하기 위해서 식을 또 고쳐야 되겠네. 자, 고친다. x제곱 마이너스 4x y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12 자, 반의 제곱이니까 2제곱 3제곱 그럼 똑같이 4 더하기 9 자, 그럼 여기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이게 13이니까 그냥 1이면 돼요.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2,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은 1이 됩니다. 그럼 최소값, 최대값은 요 길이를 먼저 구해야 되지. 2, 마이너스 3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부터 구해야 돼. 2, 마이너스 요 직선까지 거리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 분호 좌표를 xy 집어넣는 거라 했지. 집어넣으면 6 마이너스 12 플러스 16 요게 거리다 그죠. 분모는 25니까 5가 됐고 분모는 10이 돼서 요 거리가 2가 됩니다. 어디가 2냐면 이만큼 이 거리가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이 있는 점 중에 이 직선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점이 요 점이겠지. 요거는 2에서 반지름인 1을 빼버리니까 최소값은 1이 됩니다. 자,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가장 멀리 있는 점은 바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요 점이지. 여기서 직선까지 길이는 요 길이가 2인데 반지름이 1이잖아. 그럼 2하고 1을 더하니까 최대값은 3이 됩니다. 두 개를 곱하시오 했으니까 곱하면 3이다. 자, 이거는 여러 번 나왔다 이제. 여러 번 나왔으니까 최대 최소 찾는 거는 이제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네. 그 다음 21 원 위의 동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원이 이렇게 있어. 자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3이 되는 원이에요. 요 원 위에 있는 점이 하나 있어. 자 직선이 있어 여기에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직선이 있어. 이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은 요거 바로 찾는 게 아니고 항상 이 D를 먼저 찾는 거야. D를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부터 구해야 돼. 그럼 그 거리는 루트 9 더하기 1 분의 절대값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2를 넣으면 6 마이너스 1 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4 그래서 루트 10 분의 10 해서 루트 10이 돼. 요만큼 길이가 루트 10이야. 그럼 최소값은 어디야? 요 점이 되겠지, 요까지. 그거는 루트 10에서 반지름이 3을 빼버립니다. 루트 10 마이너스 3. 거기 21. 그 다음 22. 원 위의 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원 위의 점 A, 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일 때. 자, 원이 요렇게 있어. 자, 어떤 점에서 접선을 끄니까 기울기가 2가 됐어. 그럼 이렇게 되는 기울기가 2인 접선이에요.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바로 A, B다. 이 말이야.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2다.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원하고 만나는 점을 구하라. 요 점이 무슨 점이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직선하고 이 원하고 교점 구하시오. 이 접선의 기울기가 2인 직선부터 구해야 되겠지. 자, 접선의 기울기가 2이기 때문에 그 직선의 식은 2x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k만 구하면 2x 플러스 k. 자,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접하는 거야. 접하. 자, 접하면 d 이꼴 r 선 거다. d하고 r이 같겠지. 접하면
그래서 원의 중심 0,0에서 자 직선까지 거리 구할 거다. 자 거리는 항상 이렇게 고쳐놓고 해야 돼. 자 거리를 구하면 루트 2제곱 마이너스 1제곱 푸너 00을 집어넣더니 K의 절대값. 이게 반지름인 루트 30하고 같아요. 반지름인 루트 30. 그러면 이 두 개는 서로 접합니다. 자 이제 K의 절대값이 이게 5다 그제? 그럼 루트 5 곱하기 30. 여기 5, 6이 30이니까 5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K는 풀마 5 루트 6이 된다. K는 풀마. 그러면 직선식이 길이가 2가 되는 여기도 하나 있지만 여기도 하나 또 있잖아. 그럼 여기 5 루트 6이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6이니까 요 식은 Y는 2X 플러스 5 루트 6. 자, 요거는 Y는 2X 마이너스 5 루트 6. 이제 이 직선하고 이 원의 연립을 통해. 이 직선하고 이 원의 교점을 구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연립할 거예요. 직선식하고. 그러면 점이 여기도 하나 나오고 여기도 하나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점이나 여기 나오는 점이나 두 개를 곱하면 똑같아, 그게. 그래서 요 하나만 구할게, 그냥. 요 식하고 요 식을 연립할 거야.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y는 2x 플러스 5, 6, 6. 요거 제곱을 하면 요게 30이 됩니다. 요게 이제 방정식 풀이에요. 자, 풀면 x제곱에, 자, 뒤에 거 제곱하면, 자, 앞에 거 제곱, a제곱, 4x제곱. 2ab, 20 루트 6x, 2ab. 자, b제곱 하면 25 곱하기 6, 150. 이게 30. 이제 5x제곱. 20 루트 6x, 122 0입니다. 이제 5를 나눌 수가 있네. x제곱 4 루트 6x 플러스 5를 나누면 5, 20, 5, 4, 20. 보니까 일단 인수번의 교통 잘 못하겠다, 그제? 그럼 근의 공식에 집어넣는 거야. 근의 공식에 집어넣었다. x는 짝수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b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4, 6, 24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4 없어지네. 말하자면 x가 요게 두 개. 그럼 요런 중근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접하니까 중근 같겠지. 그럼 요 점의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마이너스 2루트 6. 자, 직선식이 지금 요거잖아. y는 2x 플러스 5루트 요걸 풀었지. 자, 거기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루트 2를 집어넣으면 요게 마이너스 4루트 6이 돼서, 플러스 5루트 6하고 하니까 루트 6이 되네. 그럼 y좌표는 루트 6이 됐고. 그럼 요게 a, b이기 때문에 a, b를 곱하면 얼마가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원하고 연립 방정식을 풀면 요 교점이 만들어집니다. 23. 원 위의 4,2에서의 접선과 X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자, 4,2에서 이게 접해서 이렇게. 요 점이 4,2. 자, 이건 위의 점이라고 나와있다, 그제? 위의 점. 그 다음, 원의 중심이 얼마냐면 3,2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접선은 항상 요것이 수직이다, 요거 이용한 거예요. 요게 수직이다를 이용해요. 그럼 요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는 수직이니까 빨간 기울기가 4에서 3을 빼면 1, 2에서 0을 빼면 2, 요 기울기가 2네. 그럼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왜냐면 곱하면 마이너스 2. 수직입니다. 그래서 요 직선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y-y1은 기울기 x-x1.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요게 플러스 2, 요 이하하면 플러스 4. 요게 이제 요 직선식이 돼. 자, 이제 구하라는 거는 이 접선하고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이 직선의 식을 그려봐야 돼. 자, 이런 거 그릴 때는 뭐가 편하냐면, x에 0 집어넣어. y는 4, 이 점을 찍어. y에 0 집어넣어. 2분의 1x가 4니까 x는 8이네. 이 점을 찾아요.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 이 직선하고 x축하고 y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란 말이지.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4, 4, 16. 접선 식 구하는 거 그냥 접선 식 구하는데 우리가 구하는 답은 그냥 요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봐라. 그럼 요건 이제 절편 찾아서 삼각형 넓이를 계산합니다. 그럼 24. 직선 이거의 수직이고, 직선 이거하고 수직이고,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자, 요거하고 수직이야, 요거하고. 요거하고 수직이면, 항상 수직이면 기울기를 알아내야 돼. 루트 3y는 x 플러스 2. y는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1. 해서 요거의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럼 요거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루트 3하고 곱하면 요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자 이제 문제. 이 직선의 수직이고 이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여기에 수직이고 이 말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 원에 접하는 두 직선이 y2가 만나는 점을 PQ라 했어.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인 직선이 두 개가 있는 모양이네. 그 직선식은 y는 마이너스 루트 3이 기울기니까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k다. 자, 이 원이 이 직선이 이 원에 접한다 했으니까 원의 중심 0,0에서 그 직선까지 거리고 할 거다. 루트 3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자, 거리고 하면 루트의 제곱 따기 제곱 3 다기 1분의 0,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의 절대값. 요것이 반지름인 2하고 같은 거예요. 반지름인 2하고 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요거 루트 4니까 2네. 곱하면 4. 그럼 k는 풀마 4가 되는 거죠. 그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도 하나 있고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직선의 y축과 만나는 점이지 마이너스 루트 3x 플러스 4는 요 4를 지날 거고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4는 요 마이너스 4를 지날 거예요. 그럼 이 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랬기 때문에 거리는 8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 다음 25. 이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똑같이 금방하고, 기울기가 2니까 요 직선을 y는 2x 플러스 k,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요거를 2x 플러스 k라고 둘 수 있고, 이 직선이 이 원하고 접해야 되기 때문에, 원의 중심 1,4에서 요 직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 요까지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구하고, 반지름인 5하고 같아야 된다. 그럼 거리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k. 요거를 구하면 요게 5가 돼요. 반지름하고 같다. 그래서 k-6의 절대값이 5 루트 5가 되고 k는 k-6은 k- 절대값이 이러니까 풀마 5 루트 5. 그럼 k는 6 풀마 5 루트 5. 요게 두 개가 돼요. 두 직선의 y절편을 하던, 두 직선이 뭔데? y는 2x 플러스 6 플러스 5 루트 5. 자, y는 2x 마이너스, 플러스 6 마이너스 5 루트 5. 5 루트 5. 자, 그럼 직선이 이제 두 개가 있으면, 요건 2x 플러스, 이러니까 요 점이 6 플러스 5 루트 5. 그 다음 2x 더하기, 뭐, 요렇게 되니까 요 점은 6 마이너스 5 루트 5. 그러면 두 y제품 합을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럼 더하면 12가 돼요. 절편의 합은 12가 돼요. 그 다음 26. 자, 원 밖의 점에서 2원의 건 접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세요. 자, 이거는 점은 점인데 이 원 위의 점이 아니고 이 원 밖에 있는 점. 3, 마이너스 1. 여기서 접선을 끄면 이렇게 접선이 나오고 이렇게 접선이 두 개 나온다. 그죠? 이 두 직선의
기울기의 합을 구하시오. 자, 그럼 일단 이 직선은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그럼 y-y1은 기울기 x-h1. 자, 요 직선이 요 원하고 접하려면 d 이꼴 r이 돼야 되겠지. d 이꼴 r이 돼. 그럼 이식 정리하자. mx-y-3m-1=0. 이식 정리하고. 자, 원의 중심이 원점이네.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합니다. 자, 거리는 루트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제곱. 분호 00 집어넣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1. 자, 그거 바꿔도 똑같은 말이니까 이렇게도 같은 말이다. 이제 이게 반지름인 루트와 같아요. 이게 반지름인 루트와 같아요. 자, 그럼 3m 플러스 1의 절대값이 루트 m 제곱 플러스 1. d 이꼴 r 순대 지금. 이게 양변 제곱. 또는 9m 제곱 플러스 6m 플러스 1 이꼴. 요건 5에다가 m 제곱 플러스 1. 자, 정리하면 5m 제곱 플러스 5가 됩니다. 이제 요거 이꼴 요거니까 정리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요. 자, 2 나눌 수 있네.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요. 자, 여기서 m값 구하지 말고 기울기의 합을 구하라 했잖아. 여기서 m값이 기울기지. 그럼 기울기의 합은 두 번의 합을 구하라 뜻이니까 2분의 3이다.